네, 안녕하세요. 골수의 피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 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수익률 팍팍 높여줄 수 있는 골수의 피 퀴즈부터 시원한 종목 상담까지 한 시간 동안 채워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도 골수의 피 퀴즈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로스로 시작하는 네 글자의 종목입니다. 로스로 시작하는 네 글자의 종목이 몇 개 있는데 대부분 좀 쉬운 종목들입니다. 오늘도 쉽게 맞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그중에서 어떤 종목이 오늘의 정답인지는 힌트를 조금만 들으시면 바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힌트를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지금 바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오답을 시도해 주시거나 아니면 방송 시청 소감들, 사연들 적어서 보내주셔도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샵 3772번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고요. 오늘도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50분께 골수에픽 3일 무료 이용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도 지금부터 상담 접수 가능하신데요. 전화와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전화번호는 02-3772-9444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 신청해 주신 분들께도 저희가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문자로 접수해 주시는 분들 50분께는 골수에픽 3일 무료 이용권 보내드리고 있고요. 전화 상담 연결되신 분들께는 치킨 교환권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골수의 관심 종목 노란톡 들어오시면 장중 실시간으로 다양한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좋은 정보와 뉴스들 전해드리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수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먼저 오늘장 마감 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지만 하반기 경기 침체 공포는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장 초반 소폭 상승세로 출발을 했다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마감 종가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오늘까지 4거래 연속으로 하락을 한 가운데 장중에 2276선까지 밀리면서 다시 한번 연 저점을 경신했습니다. 다만 낙폭을 많이 줄이면서 딱 2300선까지 올라오면서 종가를 기록을 했고요. 수급 흐름 보시면 오늘 원달러 환율이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외국인의 매도세가 5거래 연속 이어졌습니다. 다만 오늘은 기관이 6거래 만에 3천억 원 이상 매수해주면서 낙폭을 줄여 주는 모습이었고요. 바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까지 5거래 연속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 장중에 722선까지 밀리면서 신저가 기록을 했고요. 722선으로 종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역시 수급 흐름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왔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까지 6거래 연속으로 동반 매도하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단키트 관련주들의 급등 흐름 눈에 띄었는데요. 국내외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과 또 원숭이 두창 진단키트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더해지면서 오늘 관련주들 급등 흐름 보였고 특히 수젠텍은 상한가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또 엔터주들도 오늘 5거래 만에 오랜만에 반등 흐름을 보였는데요. 특히 이 가운데 SM 같은 경우에는 높은 팬덤과 유닛 활동 확장성 등을 기반으로 앞으로 3년간 영업이익 증가율이 23%를 기록할 것이라는 분석 나오면서 오늘 가장 강한 탄력 4% 이상 오르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럼 반면에 2차원 지수들은 지난주부터 하락세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오늘 부각된 소식은 올해 1월에서 5월 중국 배터리 3대 기업의 점유율과 국내 3대 기업의 점유율이 2배 이상 좀 가까이 차이가 났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에코프로비엠과 LNF 같은 경우에는 소폭의 상승세를 보였지만 이외에 많은 종목들이 하락세를 보였고요. 특히 LG에너지 솔루션은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다시 한번 저점을 낮추는 어려운 분위기였는데요. 그런 가운데에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오늘도 저희와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골수의 픽 지금 바로 만나러 가보시죠.
네,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저와 함께 해주실 이영재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계속해서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인가요? 네, 예, 아무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던 김상현 전문가 지금 한국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2주간 온라인 무료 방송도 쉬어가나요? 아, 이번 주는 쉬어가고요. 네. 일을 해야 되는 김상현 전문가 없기 때문에 네. 이번 주는 쉬어가고 다음 주는 오자마자 바로 일을 시킬 생각입니다. 아. 다음 주에 오나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온라인 무료 방송 이번 주면 쉬어가고 다음 주에는 다시 좀 복귀를 한다고 하니까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일단 실시간 종목 상담 방법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문자로 받고 있는데요. 전화번호는 02-3772-9444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시장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장중에 많이 놀랐습니다. 또 다시 한번 저점을 낮췄고 그나마 다시 좀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을 하긴 했지만 계속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지금 오늘 위에 밑에 꼬리를 내줬다고 내준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코스피가 0.22% 정도 하락했으니까 약보합 정도, 소폭 하락 정도 했으니까 시장은 괜찮은데 내 종목 왜 이렇게 빠그러졌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제 화면 한번 보시면은 이게 시장 지도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가 나와 있는 그런 이제 시장 지도인데 보시면 여기 제일 큰 게 삼성전자겠죠. 제일 큰 친구 삼성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친구 하이닉스가 여기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장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전체로 다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보시면 상승 종목이 188종목, 하락 종목이 700종목 가까이 보여지는 흐름입니다. 그럼 결국은 시장은 약보합 정도 흐름이지만 그럴 정도면 예를 들어서 상승 종목이 한 300종목, 300-400종목, 하락 종목이 뭐 400-500종목 이 정도면은 비율이 맞지만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정도로 시장을 받아놓고 지금 개별 종목은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느끼셔야 될 거는 내 종목이 빠졌다고 시장 대비 너무 이제 박탈감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낙폭이 커져 있는 상황이고 가격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담을 수 있는 종목들, 가져가야 될 종목들도 심리가 흔들려서 던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심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제 생각에는 최근에 많이 빠지기도 빠졌는데 지금 뭐 증권사의 예측치로는 2005까지 나왔더라고요. 네, 2050? 2005에서 2050까지도 나오고 네. 있는 상황인데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지지라인이 2250 정도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에도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내려올 때 물론 이제 기본적 분석이나 밸류들이 중요하지만 지금 시장의 밸류가 중요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수급으로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이제 지지 라인을 찾아본다라고 하면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뚫지 못했던 라인들 그게 이제 2200선에서 2250 정도 선인데 그 구간이 강한 저항선 역할을 했던 만큼 지지선 역할도 할 가능성이 높고 이번에 이제 올라갈 때 2020년도 올라갈 때 그 구간에서 지지선 역할을 한번 해줬던 구간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구간에서는 그래도 너무 이제 많이 빠졌기도 했고 너무 이제 걱정할 또 우려할 부분은 좀 지나지 않았는가 오히려 지금은 2200선 정도만 지지를 해주고 바로 V자로 반등하는 시장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옆으로 눕기만 해도 사실은 먹을 것들이 좀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하실 거는 제가 이제 뭐 6월 초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아예 떠나갈 건 모르겠는데 있기로 하셨으면은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 한 번씩 냉정하게 판단해 보시고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로 비중을 모으시고 웃으면서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주식 시장에서 끝까지 있으실 거잖아요. 근데 하루 이틀 빠졌다고 너무 걱정하시면은 결국은 지금 판 것보다 비싸게 팔 수 있는 기회들이 올 텐데 퇴출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마음을 먹으셨다면 조금 긍정적인 마인드로 시장을 보셨으면 좋겠다. 2200선까지는 어느 정도 낙폭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하방을 잡아주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2300선에서 딱 마감을 했는데요. 한 2200에서 2250선 정도에서는 지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시해드렸고요. 조금 아무래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포트폴리오를 점검해보는 시간으로 잘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이야기 진행을 해봤는데요. 고수의 관심 종목 노란톡 들어오시면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도움되는 여러 가지 시황 뉴스들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수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또 잠시 후에는 여러분들 종목 고민도 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상담 신청 지금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772-9444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는 고수의 픽 수익률 리뷰 살펴볼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종목 준비를 했는데요. 어떤 종목들일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이 종목 저희가 제시해드린 다음에 바로 움직임이 나와서 굉장히 긍정적이었던 종목인데요. 지난주 수요일에 목표가 이상까지 도달을 했고요. 그 이후에 살짝 숨고르기를 하고 있고 고가 기준 수익률 3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일렉트릭입니다. LX 일렉트릭이고요. 역시 지난주에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고가 기준 수익률 12% 기록하고 있는데 이 종목은 현재 구간에서 어떤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리뷰 들어볼 종목은 요즘에 또 전기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오늘 좀 세트네요. 현대일렉트릭과 LX 일렉트릭인데 현대일렉트릭부터 확인해 볼까요? 현대일렉트릭 저희가 6월 20일 날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당시에 그날인가 아마 시장이 폭락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폭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종목들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겠다라고 이제 호언장담을 하면서 냈던 종목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제가 그 당시에 말씀드렸던 게 급락을 동반했으면서도 장기 이평선을 깨지 않는 종목들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타점에 들어갔을 때 충분히 여러분들께 30%가 넘는 수익을 줬습니다. 오늘 리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당시 저희가 말씀드렸던 목표가가 25,0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목표가 인근이 왔습니다. 목표가를 잡았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정고점 인근에서는 조금 덜어내는 매매를 하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정고점 인근까지 왔으니까 일단 반 정도는 정리를 하시고 나머지는 추가 상승 여부를 확인해 보자는 의미에서 오늘 리뷰를 좀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을 넘어섰기 때문에 절반 정도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 비중 돌파 여부 확인해 보시고요. LX 일렉트릭은 아직 목표가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볼까요? 그 다음에 제가 이틀 후에 네. 현대일렉트릭이 너무 잘 갔는데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저희 방에 노란톡방에 와 계시면서 말씀드리는 네. 게 못 사는데 지금이라도 사면 괜찮을까 이 말씀을 항상 하십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너무 급락을 했는데 그 종목들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틀 후에 드렸던 종목이 LX 일렉트릭이고 그 당시 말씀드린 게 현대 일렉트릭 못 타신 분들은 LX 일렉트릭 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이후에도 괜찮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은 좀 다릅니다. 아직 목표가에 도달하지 못했고 후발주로 드린 주식이기 때문에 아직도 갈 자리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도 지금 장기 평선을 겨우 돌파해서 이제 추세를 상방으로 돌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후발주로 드린 거고 일렉트릭보다는 조금 현대일렉트릭보다는 조금 속도는 늦더라도 충분히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일 이제 고점까지 잡는다면 7만 원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고 조금 이제 단기 매매하시는 분이라고 하신다면은 한 6만 5천 원까지도 충분히 상승해 줄 수 있는 종목이니까 지난번 방송을 보시고 사신 분들은 6만 5천 원 내지는 7만 원 내 매매 성향에 따라서
지금은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신규 적금도 사실은 지금도 가능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못 사신 분들 지금 낙폭을, 오늘 낙폭을 좀 이용해서 접근하셔도 큰 무리는 없는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X 일렉트릭은 잘 가고 있습니다. 보유 의견 제시를 해주셨고, 1차 목표가 65,000원, 조금 더 길게 볼 경우에는 70,000원까지 더 가능하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신규 접근 가능하다라는 전략 점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두 종목에 대한 리뷰 확인해 봤는데요. 골수의 관심 종목 노란톡 들어오시면 더 많은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수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잠시 후에는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고민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전화번호는 02-3772-9444번으로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방송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선물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50분께는 고수의 픽 3일 무료 이용권 보내드리고 있고요. 전화 상담 연결되신 분들께는 치킨 교환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방송 참여해주시고 또 상담과 도움도 받아보시고 선물까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자 골수픽은 어떤 종목일지 이야기를 들어보러 갈 시간입니다. 로스로 시작하는 네 글자의 종목인데요. 힌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 요즘 여러분들께 종목 상담 드리면서 항상 증명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증명이냐? 지금 시장 아직 죽지 않았다. 살만한 종목들, 아직도 가격 메리트 있는 종목들 많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가격 메리트 있는 종목, 로스로 시작하는 네 글자의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하나는 백화점, 그리고 아울렛,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충분히 보실 수 있는 단어이고, 로스로 시작하는 단어와 연관 지으신다면 충분히 오늘 종목 알 수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힌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롯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시면 어떤 종목들이, 회사들이 생각이 나실까요? 아마 제가 가져온 종목과 비슷한 계열사들을 생각할 텐데, 가장 대표적인 게 백화점이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표적인 백화점 브랜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울렛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통상의 이제 창고형 아울렛보다는 소위 말하는 프리미엄 아울렛들을 주로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로스로 시작하는 네 글자의 종목이 몇 개가 있는데, 아무래도 요즘에 제일 많이 언급이 되고 유명한 종목은 하나는 이제 사이다를 만드는 그 음료, 식음료주일 것 같고, 다른 하나가 이거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실, 네. 백화점 하면은 다들 이제 기억하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제 백화점 자주 가세요? 여기는 잘 안 가요. 아, 그래요? 아니, 가까운 데를 가게 되잖아요. 가까운 데 백화점이 있으신가 봐요. 네, 집 근처에. 아, 입지가 좋은 데 사시네요. 저는 가까운 데 마트밖에 없는데. 아,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백화점을 사실은 잘 가는 편은 아닙니다. 대부분 이제 두 번째 힌트를 드리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홈쇼핑이나 뭐 이제 온라인 쇼핑 마켓 같은 걸 많이 이용하는 편이에요. 당연하겠지만은 저 같은 사람은 입어보고 또 이제 벗었다가 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네. 사이즈도 별로 없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사이즈가 있는 것들을 일단 이제 그 검색해가지고 사야 되는 입장에서 그렇고, 실제로 지금은 이제 뭐 외부에 나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쇼핑하시는 경우들도 많고, 그런 측면에서 수익률 상승도 기대해볼 수 있고, 거기다가
요즘은 이제 옛날에는 이제 아울렛 하면은 이제 코스트코라든지 좀 정말 창고형 아울렛을 많이 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정말 프리미엄 여러 가지 놀거리들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저는 이제 뭐 애가 없지만 네. 애 엄마들이나 아버지들 뭐 이런 분들 네. 가족들을 아이들을 갖고 있는 가족들이 가서 이제 놀 수 있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 동생 같은 경우도 이제 아이가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놀기에는 괜찮은 곳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런 업들을 다 하는 로스로 시작한 네 글자의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스로 시작한 네 글자의 종목이고 백화점 아울렛 드렸는데 딱히 뭐 더 드릴 게 있을까요? 이게 너무 힌트가 이게 이거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사실은 네. 여러분들이 의외로 근데 이 종목을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앞에 두 글자는 쉬운데 땡땡 백화점이 상상되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백화점뿐만 아니라 아울렛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물건을 산다는 거를 통칭해서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요즘 이제 조금 약간 콩글리시지만 옛날에는 이제 윈도우 쇼핑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윈도우 쇼핑이요? 그렇죠. 그런 말을 되게 옛날에 썼던 것 같아요. 아이 쇼핑인데 윈도우 쇼핑이라고. 아 윈도우 쇼핑 이제 초등학교 때 썼던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모르겠습니다. 그 동원앵커님 네. 초등학교 저희 초등학교는 비슷하긴 할 텐데. 국민학교시잖아요. 그렇죠. 저희 때는 그 윈도우 쇼핑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콩글리시죠. 근데 요즘은 그런 말 잘 안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은 윈도우 쇼핑을 뭐라 그냥 정말 아이 쇼핑이라고 할까요? 아이 쇼핑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 네. 많이 이제 여러분들 영어 실력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물건을 사고 구경한다는 것을 통합해서 쓰시는 단어를 써주신다면 오늘 네 글자의 종목 충분히 맞출 수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윈도우 쇼핑이 이렇게 창밖에서 이렇게 본다라는 뜻인가 보네요. 예. 아 이제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로스로 시작한 네 글자의 종목인데 뒤에 두 글자가 백화점과 아울렛에 가서 저희가 뭘 하죠? 이거 물건들을 사는 그 영어 단어를 딱 넣어주시면 조금 헷갈리셨던 분들이라도 정답 쉽게 유출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저희가 드린 첫 번째 힌트 잘 참고를 하셔서 정답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50분 추첨해서 골수에픽 3일 무료 이용권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또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문자로 상담 신청 받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첫 번째 전화 연결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포도나무예. 아, 포도나무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이 23,000원에 15%입니다. 네, 23,000원에 비중 15%요. 예. 네, 최근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세요? 지금 4원인데 너무 떨어져서 걱정이 너무 되거든요. 네. 매수하신 다음에 계속 떨어져서 걱정이세요? 예, 예. 네, 앞으로. 10% 샀다가 5% 못하게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제 추가 매수까지 진행을 하셨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아, 포도나무는 주로 이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매수를 하시더라고요. 시청자님도 혹시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으셔서 혹시 포도나무에 관심을 좀 두고 계신 게 아닌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회사가 그래도 실적도 꼬박꼬박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이어트를 하시는 다이어터들이 이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간편식이라든지 이제 닭가슴살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취급한 업체이기 때문에 이제 다이어트 관련주로 한번 이제 그 소위 말해서 관심을 많이 받았었는데 사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최근에 왜 빠졌냐라고 물어보시면 시장이 안 좋으니까 빠진 건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차치하고서도 개인적으로 지금도 조금 가격은 고평가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회사가 지금 PER이 500이거든요. 500배 PER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큰 성장주나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기대감이 많이 있는 회사들이 이제 PER이 이렇게 PER이 고퍼주가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물론 이 회사도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거에 비해서도 퍼가 좀 많이 높아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특히 장이 좋을 때는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종목이 밀고 갈 수가 있는데 장이 안 좋을 때는 너무 퍼가 높은 거 아니야? 그래서 부정적으로 자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걸 좀 생각을 좀 해보시고 다만 매수가 23,000원 사실 높은 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시장에 조금만 반등 주면 충분히 반등해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23,000원 정도 구간이 되면은 일단 본절이 오면은 최소한 절반 이상은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퍼인 상태에서 시장이 안 좋을 때 오히려 생각보다 가격 메리트가 없는 종목으로 취급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등 시에는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푸드나무 같은 경우에는 좀 고평가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평가된 종목들은 시장이 어려울 때 더 많이 하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매수가까지 회복이 됐을 때는 절반 정도 비중을 줄여보자라는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신청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와 문자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전화번호는 02-3772-9444번으로 걸어주시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50분 추첨해서 고스앱픽 3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전화 상담 연결되신 분들께는 치킨 교환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또 오늘의 문자 상담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가 562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종목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매수가 4,000원에 비중 12%입니다. 관망하면 메리트 있는 주식일까요? 너무 안 올라서 답답하네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오늘 좀 이슈가 있어서 중간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3,10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아직 이제 매수가까지는 좀 남아 있긴 한데 그래도 매수가까지 회복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4,000원 다시 못 사실 가격은 아닙니다. 왜냐면 그 당시 4,000원대 가격대가 두건 매물대 가격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매수가 문제가 아니었고 사실은 손절이 좀 늦은 거는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빠질 때 가벼운 종목들이 먼저 빠집니다. 자율주행차 관련된 이슈들이 부각되어 있는 종목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6일부터 EU에서 이제 출시되는 차량들은 전부 다 블랙박스를 기본 탑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이제 이슈가 있어가지고 오늘 같이 안 좋은 장에서도 8%가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는 호재가 하나 나왔을 때 그 호재에 강하게 반응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차트 한번 보시면은 오늘 양봉 나온 이 자리가 단기적으로 시장만 조금 무너지지 않다면은 쌍바닥이 나올 수 있는 자리고 거래량이 실린 양봉이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제 생각엔 여기서 반등을 해준다면 4,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4,000원대에서 3,900원대 자리가 두꺼운 매물대고 장기 이평도 대기를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가 깨지면 손절을 해야 되듯이 반대로 이 근처에 가면 일단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꺼운 매물대를 한 번에 돌파하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특히 이 종목이 2,700원대까지 내려갔다가 4,000원 인근까지만 간다 그러면은 2,700원에 샀던 사람들, 3,000원 샀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차익 구간이기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4,000원 인근이 되면은 그 자리에서는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매수가까지 회복이 됐을 때 비중 축소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925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종목은 모다이노칩이고요. 매수가가 4,110원에 비중 15%입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는 내용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소니와 관련이 좀 있어서 소니 관련해서 전기차 이슈가 나올 때 좀 그럴 때 움직임이 보이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낙폭이 컸습니다. 10% 넘게 하락세로 마감을 하면서 3,335원으로 종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보유 가능할지 어떻게 보세요? 요즘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보니까 조금만 올라간 종목들은 다 빠지더라고요. 아, 네, 태양광 종목들 좀 괜찮았잖아요. 오늘 다 빠지더라고요. 오늘 뭐 그 자비가 없이 빠져버리고 최근에 또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 흐름이 괜찮았는데 뭐 여지 없습니다. 자비 없이 그냥 다 두드려 맞았는데 조금만 좀 추세가 괜찮고 버텨왔던 종목들이 그중에서 좀 가벼운 종목들이다 그러면은 거의 뭐 자비 없이 빠지는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렇게까지 빠질 건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빠지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전 거래보다 거래량이 막 크게 나왔느냐 그런 것도 아니고 거래량 없이 그냥 인봉을 맞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시장이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분들은 팔진 않아요. 근데 조그만 수급으로 주가를 움직일 수가 있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런 측면을 생각한다면은 굳이 이제 거래량이 터지는 음봉이 나온 것도 아니고 지금 추세단 하단 라인
그 라인 정도를 볼 수 있는 가격대가 한 3,000원 정도 구간인데, 3,000원에서 3,100원 정도 구간이 깨지지 않는다면 그래도 추세가 크게 깨지는 구간은 아니거든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렇게 한번 내려왔던 종목들이 시장이 조금만 반등이 좀 빠르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 자주 드린 말씀이지만, 내려올 때 가벼운 종목을 내려오셨으면은 여기서 삼성전자를 사가지고 무거운 종목을 타고 올라가시면 안 돼요. 내려올 때 빠르게 내려왔으면 올라갈 때도 익스프레스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 여러분들 매매하시는 걸 보면은 가벼운 종목 갖고 다 두드려 맞고 올라갈 때는 삼성전자를 갖고 올라가요. 내려올 때는 익스프레스요. 올라갈 때는 이제 거의 뭐 이제 걸어서 가겠다는 얘기인데 맞지 않는 매매입니다. 반대로 삼성전자를 갖고 계시는 분들도 오히려 지금은 비중을 줄이고 가벼운 종목들로 가시는 게 수익률 게임에서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을 생각한다면은 가볍게 내려오는 만큼 가격도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이 종목이 최근에 물론 전자 장비 부분보다는 유통 관련된 매출이 좀 줄고 있다는 게 계속 뉴스가 좀 나오고 있지만 거량이 터지는 음봉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3,100원 손절가 잡으시고 이 자리가 깨지지 않는다면은 반등해주면 빠르게 4,000원 인근까지는 올라갈 수 있으니까 4,000원쯤 되면은 정리를 하셔가지고 일단은 좀 비중 축소를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유 의견 제시해드렸는데요. 손절가 3,1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고 반등 나왔을 때 4,000원까지 회복이 될 경우에는 일부 매도하자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문자 상담까지 진행을 해봤는데요. 보수의 관심 종목 노란톡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들과 뉴스들 실시간으로 장중에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을 해주시면 바로 들어가실 수 있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수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 저희가 잠시 후에 한 차례 더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전화번호 02-3772-9444번으로 신청해 주시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또 다음 힌트를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고수의 픽, 로스로 시작하는 네 글자의 종목인데요. 두 번째 힌트 바로 공개해 주시죠. 자, 로스로 시작한 네 글자의 종목입니다. 앞에 두 글자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그 브랜드입니다. 부산의 자이언츠 하면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는 회사고 뒤에 있는 두 글자만 잘 찾아서 넣어주시면 된다. 오늘 종목은 로스로 시작한 네 글자의 종목입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드릴 때 살짝 언급드렸습니다. 이 회사 홈쇼핑과도 관련이 있고 전자상점과도 관련이 있는 회사입니다. 자, 두 번째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만 해도 여러분들이 다 아실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힌트까지 들어보시고 정말 정답을 모르겠다 하면은 재미있는 오답을 보내주셔서 방송에 참여해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단 첫 번째 자회사를 통해서 홈쇼핑 업계에도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홈쇼핑을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이쪽에 대한 매출 전부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자제품 전문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하이마트 물론 이제 이 회사의 하이마트가 별도 상장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회사에서 65%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점점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홈쇼핑과 전자상점, 거의 뭐 물건 구매와 관련된 여러 가지 키워드들 다 드렸습니다. 사실 오늘 로스로 시작하기 때문에 오답은 사실 시도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오늘 웬만하면 여러분들은 정답 맞춰주시는 게 이왕이면은 이제 그 로스 시작하는 이제 그 키워드니까 네. 부산에 계시는 분들이 그 회사 구단에 대한 야구 팬들의 야구. 팬심을 한번 올려주셔도 요즘 제가 야구 안 보지 오래됐거든요. 원래 야구 좋아하세요? 제가 원래 하나 이글스 팬 아니었습니까? 그거 되게 인내심이 강하다는 그 인내심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야구 안 보고 있어요. 이제는 김태균이도 없고 네. 그리고 이제 뭐 갈 사람들 다 갔기 때문에 네. 이제는 뭐 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하나 이글스 팬으로서 이제 볼 게 없어가지고 좀 야구를 안 보는데 그래도 네. 항상 이
부산이 이제 야구의 성지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는 정도로 많은 팬들이 계실 텐데 거기에 이제 팬심담 담아셔가지고 전달 보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잘 아시는 회사들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홈쇼핑도 있고 그리고 뭐 하이마트도 이제 땡땡 하이마트죠. 원래 뭐 여러분들이 하이마트만 생각하시는데 이 그룹사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마트의 지분을 65% 이상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 회사기 때문에 실제 이제 이쪽의 이익이 오늘 말씀드리는 회사에게 이익이 종속되기도 하고 실제로 오늘 말씀드리는 그 회사의 차트가 하이마트의 차트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가고 있는 종목에 올라타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종목이다.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가전은 요즘 조금 수요가 줄어드는데 백화점은 굉장히 잘 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좀 이 종목을 사는 게 좀 나을 것 같네요. 그리고 모바일 쪽에 지금 이제 쇼핑이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옷이나 이런 거 살 때는 그 홈쇼핑 사이트에 있는 모바일을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제가 이제 옷 살 때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깔려 있는 걸 못 사잖아요. 깔려 있는 거요. 그렇죠. 네. 이제 사이즈를 제가 이제 입어보고 입자마자 미안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 근데 이제 모바일로 이제 홈쇼핑 같은 경우가 일반 이제 쿠팡 이런 것보다는 정말 브랜드 없는 것보다 훨씬 더 그래도 좀 퀄리티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쪽을 많이 이용해서 그런 쪽 매출이 지금 많이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매출들도 감안하시면서 앞으로 조금 이제 홈쇼핑뿐만 아니라 또 모바일 쇼핑뿐만 아니라 또 이제 온라인에서도 쇼핑이 늘으면은 전체적으로 좀 이익 성장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을 때 오히려 방어적인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화점 실적 점점 늘고 있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모바일 쇼핑, 이커머스 이런 분야에서도 좀 기대감이 있다는 부분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제 로스로 시작하는 네 글자의 종목인데 사실 오늘은 이 정도만 힌트를 드려도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화점과 홈쇼핑, 전자상점인 하이마트 여러 가지 힌트를 드렸으니까요.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오늘도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50분 추첨해서 골스에픽 3일 무료 이용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문자로 상담 신청 가능하시고요.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네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LNF요. LNF요? 19만 8천원에 5%를 다른 데서 손실받는데 안 산다고 그러고 또 샀어, 오늘 아침에. 19만 8천원에 오늘 매수하셨어요? 네. 아, 안 그럼... 산다고 다른 것도 매도했는데 또 보니까 또 그냥 아침에 단타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 네, 그래도 어쨌든 오늘 20만 원에서 마감을 해가지고 일단 지금 약간 수익 중이십니다. 좀 앞으로 좀 더 보유해도 될지 궁금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LNF 다시 좀 반등 가능할까요? 사실 이제 최근에 2차전지들이 많이 빠졌는데 그래도 사실 시장이 안 좋을 때 제일 많이 버텨준 것도 2차전지였거든요. 제 생각에는 LNF가 오늘 구간이 정말 중요한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이번 주를 아마 주의 있게 보셔야 될 겁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왜 그러냐면은 이 종목이 이 종목뿐만 아니라 2차전지 마찬가지입니다. 2차전지 소재 쪽 다들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괜찮은 흐름을 이어가려면 장기 이평선 라인을 깨면 안 됩니다. 오늘 타점이 오늘 매수하셨다고 그랬는데 오늘 괜찮은 자리 매수하셨어요. 241선 깨지 않는 중요한 장기 이평선에서 지지가 나오는 구간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정말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반대로 현재 구간이 깨지면 추세가 깨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상키로 지수가 조금만 반등해주고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방을 좀 잡아주는 상태에서 옆으로 눕기만 해도 NF 같은 종목들은 여기서 박스권을 그리면서 추세적인 우상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은 절대적으로 여기 있는 장기 이평대 241선 정도를 깨지 않고 중장기 흐름은 우상향으로 가지고 가야지 이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한 18만 5천 원 정도 손절가 잡으시고 그 자리가 깨지지 않는다면은 오히려 지금도 추가 매수를 해도 크게 무리가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보유를 하시면서 목표가는 25만 원 정도 넉넉하게 잡고 가져가 버렸으면은 수익을 충분히 내고 나오실 수 있는 종목이다. 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8만 5천 원은 반드시 손절가로 잡고 가셔야 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예,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예, 수고하세요. 네, 현재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는지가 좀 중요하다고 합니다. 일단 손절가는 18만 5천 원 제시를 해드렸고요. 목표가 25만 원 제시해드렸으니까 가격 전략들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상담 연결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치킨 교환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또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오늘자 고수의 픽 퀴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로스로 시작하는 네 글자의 종목입니다. 로스로 시작한다고 하면 대부분 아실 수 있는 그런 그룹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키워드로 백화점과 아울렛, 홈쇼핑 이렇게 또 물건 구매와 관련된 키워드들을 제시해드렸으니까 충분히 오늘 퀴즈 정답 맞히실 수 있겠습니다. 정답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도 저희가 50분 추첨해서 고수에픽 3일 무료 이용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또 문자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408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SY 매수가 4,330원에 비중 10%입니다. 아직 수익은 아니지만 7개월 만에 반등인데 더 가져가도 되는지 빠져나와야 할지 궁금합니다. 라는 내용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엮이면서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3,835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조금 더 반등 가능할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요즘 재건 관련주들이 순환매가 많이 돌고 있어요. 원래 재건 관련주들에서 대장이라면 데모라든지 뭐 현대 에버다임이라든지 이런 이제 종목들이 계속 이제 시세를 줬다가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풀리고 후발주들이 이제 뭐 서암이라든지 서한기계공업이라든지 또 SY라든지 이런 것들을 엮여 가지고 가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지금 시장에 모멘텀들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엮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태양광도 엮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SY가 장초부터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였다고 생각이 되고 일단 상한가가 찍혀왔고 장초부터 강한 상한가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세도 볼 수 있는 흐름입니다. 제 생각에는 매수가 이상도 갈 수 있는 흐름이고 매수가 한 최소한 4,500원까지는 그래도 갈 수 있는 흐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돼요. 요즘같이 이제 장이 좀 안 좋을 때는 한 번 시세가 나온 종목들이 그대로 밀고 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4,500원을 일자 목표가로 하시고 그 자리에서 일부 정리를 하시고 나머지는 추가 상승 여부를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밀 때 세게 밀 수도 있으니까 생각보다 돌파해서 올라갔을 때 좀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4,500원 1차 목표가 절반 정리, 나머지는 추가 상승 여부 확인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목표가로 4,500원 제시해드렸고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추가 상승 여부 지켜보자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705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무 힘드네요. 고려산업 매수가 8,160원에 비중 10%입니다. 팔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고려산업이 4월 달에 11,850원까지 올라갔다가 그 이후에는 좀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8,160원에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손절을 고민해 봐야 되는 타이밍인가요? 이게 제일 안 좋은 매매죠. 요즘 이제 매매를 할 때 그런 이제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6월부터 고점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장에 거의 뭐 1000포인트가 넘게 빠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거의 뭐 반토막 가까이 나고 카카오도 뭐 3분의 1토막 가까이 나고 그러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계좌에 대부분 계좌가 총 반토막 이상 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뭐 카카오만 갖고 있어서 반토막 이상 났을 겁니다. 근데 그렇죠. 현실은 어떠냐면은 여러분들이 손실 난 걸 메꾸기 위해서 자꾸 급등주에 들어가서 갔다가 더 물리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일 안 좋은 매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 종목이 올해 어쨌든 사료주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정말 올해 초에는 강한 시세를 보여줬는데 그 다음에 한번 이제 한 발 더 먹겠다고 이제 들어가셨던 게 조금 이제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들어가시는 건 괜찮은데 손절을 못하고 지금까지 계시는 것도 좀 아쉽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까지 버티셨으니까 적어도 이 종목의 61선 정도는 지켜주고 있고 한 번도 여기서 만약에 박스권을 그려준다고 생각하면은 박스권 상단 정도까지는 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측면을 본다면은 손절가는 짧게 6,500원. 잡으시고 6,500원 자리가 깨지면은 숨도 안 쉬고 던진다고 생각하시고 올라와서 박스권 상단 한 8,000원 매수가 인근이죠. 매수가 인근까지만 오면은 나머지고도 무리없이 던진다. 그래서 밑으로는 6,500원, 위로는 8,000원으로 잡고 대응하신다면은 최대한 안정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고 지금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손실이 지금 계좌가 많이 깨지니까 급등주로 한 방에 돌리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주식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빠른 길로 위로 올라가려고 하시다가 빠르게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 여러분들 겪어보셔서 그것들은 체험하시기보다는 이렇게 종목 상담 하시는 거 보고 이런 종목들은 이런 매매들은 피해야 되겠다라는 걸 한번 배우셨으면 반면교사로 삼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 6,500원, 목표가 8,000원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골수의 관심 종목 노란톡 들어오시면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시황 뉴스들, 중요한 포인트들 얻어가실 수 있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고수 두 글자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자 퀴즈 정답 확인해볼 시간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자 오늘 퀴즈는 롯으로 시작하는 네 글자 종목이었는데요. 롯은 하나밖에 없죠. 롯데. 그렇죠. 롯데밖에 없지 않을까 네. 싶은데. 네. 여러분들, 뒤에가 중요하죠, 또. 그렇죠. 뒤에가 중요합니다. 이 롯데하면 여러분들이 워낙에 많은 종목들이 맞아요. 많고 계열사들이 많기 때문에 뭐 아까 이제 하이마트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오늘의 종목은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롯데 쇼핑 말씀드리도록. 네, 백화점 아울렛 가서 저희가 또 쇼핑을 한다 이런 취지로 또 힌트를 드렸는데 오늘 퀴즈 정답 롯데쇼핑이었고요. 가격 전략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늘 종가 103,500원에 끝났는데 10만 원에서 10만 5천 원 정도면 뭐 크게 무리 있는 상황은 아니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매수가 아까 말씀드렸다 10만 원에서 10만 5천 원 그리고 목표가 12만 원 손절가 9만 원 정도 말씀을 드리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쭉 내려오다가 지금 쭉 내려오다가 지금 네. 하방을 소위 말하는 역헤드앤숄더 패턴이 한번 나온 다음에 하방 잡고 위로 올라오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아까 롯데 하이마트도 말씀드렸는데 하이마트 차트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많이 될 겁니다. 얘는 네. 그대로 스케이트를 타고 있는 상태고 롯데 쇼핑은 잡고 끌어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가져가신다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 롯데 쇼핑이었고요. 목표가 12만 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롯데 마트 이런 식으로 오답이 좀 많이 오긴 했어요. 자, 그래도 오늘 정답 맞춰주신 분들 문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601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정답 롯데쇼핑 맞춰주셨고요. 너무 더워요.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주식도 화끈하게 더워지면 좋겠어요. 올라라 내주시가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아, 날씨는 너무 더운데 주식이 계좌가 춥잖아요. 요즘에 정말 감기 걸릴 것 같습니다. 더워서 안 움직인 걸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더워서 네? 거의 뭐 저기 콩나물 시루처럼 힘이 없는데 네. 이럴 때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주식 하기로 마음먹었으면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웃으면서 가야 됩니다. 혼자 네. 하기 힘쓰면은 밑에 이제 QR코드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장중에 계속 시황도 올려드리고 뉴스도 올려드리고 내 종목이 왜 그러는지 또 어떤 종목들 지금 시장 실시간 이슈가 뭐가 있는지 설명해드리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시고 고민하시지 마시고 같이 오셔가지고 함께 웃으면서 시장을 겪어나가시다 보면은 또 네. 좋은 날이 옵니다. 항상 시장은 12달 중에서 한 달 좋고 11달이 힘든 게 시장입니다. 지금 넘어가셔야지 좋은 날이 온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건강 조심하라는 말까지 덧붙여 주셨는데 전문가님 요즘 왜 이렇게 살이 빠지셨어요? 건강 괜찮으신 거 맞죠? 살 빠졌다고요? 네.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이 살 빠졌다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메이크업과 네. 검은색 옷을 입고 다니는 효과가 아닌가라고. 그것보다 딴 것보다 최근에 옷을 살 때 한 네. 사이즈 크게 삽니다. 아, 그래요? 그래 그게 포인트예요. 그렇지. 옛날에는 이게 쫄려 보였는데 옷이 품이 여유가 있으니까 사람이 살이 빠져 보이는 거지만 용량은 똑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감자칩 같은 거죠. 크지만 질소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래 보이는 거죠. 포장이 좀 커져서 그렇지 내용물은 같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롯데 쇼핑 나온 만큼 또 쇼핑 이야기로 네, 마무리를 그렇죠.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방송 한 시간만도 부족하신 분들은 노란톡 많이 들어오시면 되고요. 오늘은 여기에서 순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매일 오후 5시에 진행되는 이데일리 TV의 유튜브 라이브 오늘장 내일장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규린의 아나운서와 이데일리원 전문가들이 1시간 동안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서용원 그리고 우성현 전문가와 함께 또 시장 이야기 1시간 동안 알차게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은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 지을 시간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